와, 정말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무대라는 게 이런 무대가 아닐까 새삼 생각했어요. 그쵸, 여러분? 네, 세분 아, 반갑습니다. 네. 아니, 저 반갑습니다. 사실 아까 안녕하세요. 복도에서 살짝 뵀거든요, 김세현 선배님을. 네. 근데 저는 김세환 선배님하고 되게 닮았는데 동생이신가? 정말 세분 모두 세월의 흔적이 안 느껴질 만큼 고스란히 그 모습 그대로이신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어떤 뭐 비결이 있으신 건가요? 글쎄, 노래하니까 그렇겠죠, 뭐, 아무래도. 윤형 선생님은 어떠세요? 세연이는 자전거 타요. 아, 오늘부터 또 자전거 타는 인구가 크게 늘것 같습니다. 저는 자전거 타는 동생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살지요. 아, 그럼 아, 얼마 유영준 안 선. 됐어요, 그리고. 아, 그래요? 이제 33인데, 뭐. 아, 예. 윤영 선생님은 특별히 하시는 운동 없으세요? 이거 들고 있는 봉말치기 것만으로도. 운동, 뭐. 아. 종이줍기 운동. 숨쉬기 운동. 뭐.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고 불리는 그 운동들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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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면서 가장 필요한 운동이라고 하는, 네. 네, 역시. 요즘 유행하는 그 환경 운동. 아, 세 분들의 이 재담 역시 전혀 녹슬지 않은 걸 우리가 새삼 또 확인할 수가 있네요. 그세분 하면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단어들이 뭐, 포크, 청바지, 그렇죠. 세시봉. 세 분이 맞아요. 처음 만나신 곳이 세시봉인가요? 우리 67년도에 와. 네? 아, 그때 네. 가을에 세시봉에서 다 만났고 세 분이 다 환갑이 넘었습니다. 아휴. 다시 한번 대선배님이라는 걸. 또 뭐, 부터 얘기를 하니 또. 아, 그때는 아이콘이란 말 없었어요. 아름다운 이들을 위한 콘서트. 이런 말은 그 당시에도 쓸수 있지 않았을까요? 아, 그런 말이었어요, 네, 그거. 아이콘이? 예. 아, 그거 참. 세 분이, 네, 그래도 함께 모이시면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세시봉에서도 세 분이 모여 앉으시면은 그냥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연주가 흘러나왔겠죠? 그러니까 뭐송 선배님이 노래를 하게 되면 둘이 반주를 해주고 또윤 선배님 노래하면 서로 같이 화음 넣어주고. 네, 그럼 그 당시로 조금은 거슬러 올라가서 그냥 즉흥적으로 특별히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때 그 시절처럼 조금만 좀세 분의 화음 이 자리에서 청하면 어떨까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? 지루? 지루? 음악이란 게 이런 게 아닐까. 네, 그리고 전또 개인적으로 너무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, 선생님들께. 그 파이프라인. 그때 한번 송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. 아니, 그 원조를 기타는 한번. 우리 셋 중에서 김세환이 제일 잘 쳐요. 아, 정말요? 김세환이가 쳐야 된다. 아니, 파이프라인만 제가 칠줄 알아요.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자, 다시 한번 박수로 청하겠습니다.
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그 수트를 벗고요. 카우보이 복으로 빨리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았어요. 네. 아니 저절로 이렇게 저는 가만히 서 있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제 발이 자꾸 까딱까딱해지는 거 있죠. 조금 더 까딱까딱하게 해드릴게. 어머. 세환이가 긴장이 풀렸으니까 세환아 하나 더 해라. 박수로 청할게요. 세 분의 연주를 보면서 제가 또 궁금한 게요. 세 분이 미리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만으로도 딱딱딱 맞는 것 같아요.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? 맨날 하던 장사니까요. 네, 그럼 계속해서 세 분의 네. 무대.